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오늘은 풍도초를 다 집합해 보았습니다. 집합해서 다, 잘 살고 있는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담아 볼게요. 며칠 전에 그 네포터 심은 아이랑 하원에서 데려온 아이랑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풍로초 저번에 네포터 데려온 아이랑 기존에 있는 아이랑 이렇게 해서 집합해서 다 담아 봅니다. 예, 이건 저번에 제가 깨었잖아요. 깨서 여기 화분에다가 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예쁘죠? 여기서 꽃이 피어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잘 지금 살아가고 있고 활착을 어느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매일 이제 제가 물뿌리개로 이렇게 여기 품어줍니다. 뿌리, 이렇게 근상이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주냐고 다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물뿌리개로 이렇게 뿌려주면 좋고요. 또 많이 말랐고 이파리가 쭉 늘어졌을 때는 듬뿍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매일 물뿌리기를 뿌려줍니다. 여름에 물 주는 방법이랑 가을하고 겨울하고 다 달라요. 너무 아름답죠? 역시 풍도초는 공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좋아합니다. 왜 공기를 좋아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산을 이루고 있죠? 진짜 예쁩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예쁩니다. 이거는 역시 여전히 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이것도 깨서 그건 이난 화분에다가 심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도 자리를 너무 잘 잡아서, 이렇게. 이거는 저 그때 깨졌는데, 뿌리는 한 개도 상하지 않고 이대로 이딱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이큰이 항아리 뚜껑에 있는 이 아이는 보세요.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목대도 크고, 접꽃이고, 접꽃입니다. 이건 분홍색이고, 이것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근상으로 심어서, 이거는 화분이 크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은 3일에 한 번씩 여기다 물을 줍니다. 그 안경에 맞추고, 공기, 온도 모든 게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춰서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상으로 심는 이런 아이들은 좀 많이 물을 매일 주는 편이에요. 너무 잘 크고 있어요. 꽃은 이 아이만 지금 계속 피고 있고,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고요. 이 아이 보세요. 이게, 어디에 심어져 있었냐면, 여기 이런데 차차 끌리는데, 이런데 심었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크기는 잘 커주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구멍이 났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는데, 먼저 거는 여기가 구멍이 없고,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여기다 심으니까, 이 아이가 파래가 끼고, 조금 꽃은 피긴 하는데, 자꾸 신경이 쌓여서, 저번에 또 하나 또 깼어요. 이게, 주전자를 또 구멍 내다가 깼습니다. 완전히. 이런 것도 깨고 두개다 깼습니다. 구멍을 내는 과정에서, 강화유리가 돼갖고 마음대로 구멍이 안 나고 깨지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여기다가 옮겨 심었거든요. 이거는 여기 옮겨 심은 지가 한 15일 됩니다. 한 15일 되는데 이게 뿌리가 여기도 뿔나지잖아요. 뿌리가 여기가 완전히 뿌리가 뿔나졌어요. 여기 뿔나졌어요. 뿔나졌어요. 이렇게
불라져갖고, 불라진 거 보이죠? 이렇게. 불라지고 밑에 잔 뿌리도 겨울이 되노니까 뿌리가 빳빳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안 건들래, 안 건들질 수가 없어갖고, 그래갖고 뿌리가, 잔 뿌리가 많이 다 떨어졌어요. 아, 이게 되겠나? 어떡하나? 너무 걱정을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여기다 이제 이 토분에다 심어갖고, 이 토분에다 심어갖고, 이 안에다 넣었어요. 이 안에, 이 통에다가. 네, 이 통에다가, 일반 그냥 플라스틱 통입니다. 이 통에다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도 인큐베이터처럼 식물 인큐 이렇게 식물 인큐베이터처럼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서 제가 이제 비닐을 씌워주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비닐을 이렇게 완전 이렇게 딱 덮어서 씌웠습니다. 그럼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 습기는 이렇게 습기는 더 차서 습기는 이렇게 차서 이 아이가 이게 되는데 이제 거의 뭐 하루 종일 24시간을 비닐로 이렇게 씌워줬거든요. 한 10분 정도씩 하고 햇빛 통하는 창가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실어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곰팡이 다 떼냈습니다. 지금 제가 곰팡이가 있어서 그냥 이대로 이래 놓고 이제 하우스에다가 하우스가 더 좋은데. 제가 하우스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에 있는 아이랑 또 우리 또 창가에 있는 아이랑 또 비교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이쁘니까 이제 회복이 됐어요. 잎은 회복이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다 비닐을 씌우고 밤에 씌우고 낮에는 이제 종일 햇빛에 반 그늘이나 햇빛에 이제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돼요. 그래서 여기 저번에 제가 심어준 아이, 이거는, 제가 근상으로 하나를 심었잖아요. 이렇게. 근상으로. 이 근상으로 심으니까 이 아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이 근상으로 심었는데 지금 살아기는 살았습니다. 근상으로 심으니까 이 아이가 몸살 하더라고요. 몸살 하면서 이게 요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딱 양지 바른 쪽에 창가에 딱이 자리였습니다. 그렇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회복됐습니다. 매일같이 미지근한 물로 매일같이 여기다 부어줬습니다. 여기다 매일같이 미지근한 물을 매일같이 부어주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회복됐고요. 이 아이는 이제 회복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안에 실내에 있었고 요것도 실내에 있었거든요. 다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다잘 크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철이 아니긴 오니까 자꾸 뿌리가 잎이 밑으로 처지잖아요. 이렇게 처지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도 지금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랑 요거 세개 이제 이거 이하까지 세 개랑은 이제 우리 집 안에 실내에 창가에다가 둔 아이고, 이거는 이 하산석에 심어진 아이는 저 하우스 안에 있었거든요. 훨씬 잎도 다르죠. 잎이 자체가. 잎이 틀려요. 이거는 하엽이 좀 많이 지고, 하엽이 자꾸 지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엽을 떨구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하엽이 없어요. 다르죠. 너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역시 발열등이 확실히 좋은 걸또 제가 느꼈어요. 여기도 하엽이 이렇게 이제 지금 하엽을 좀 내가 이제 매일같이 떼주는데 하엽이 여기도 좋고 여기는 하엽 자체가 없어요. 8포트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8포트를 이거 다 분홍색이라 하는데 이거는 작년에 팔다 남은 거래요. 그래서 뿌리가 여기는 있을 것 같고 이제 뿌리가 좀 있을 것 같고. 요거하고 요거 7개는 다제 하원에서 데려온 아이랍니다. 여기 꽃이 있어요. 여기 또요 꽃도 어제 꽃이 피었는데 오늘은 꽃이 이제 없네요. 여기 보세요. 꽃봉우리 올라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꽃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8포트를 때려고 왔어요. 완전히 북노초, 우리 집에. 아, 내가 북노초를 너무 예뻐해서. 북노초를,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 보세요. 여기도, 이거는 이제 노지에서 이렇게 크니까 색상 보세요. 색상이 이렇게 다릅니다. 와.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여기는 날씨가 오늘 따뜻해서 우리 집에 얼었던 그 얼음 같은 거 전부 다 녹고 한 영상 5도 되겠습니다. 바람은 좀 많이 부네요. 너무너무 예쁘죠? 꽃 색상이, 꽃보다 이 색상이 또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꽃도 없으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지다가 계속 놓고 이렇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이 내 북노초들을 이렇게 가득 담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꽃이라도 보니까 참 즐거운데, 우리 구독자님들, 힘내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항상 예쁜 말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승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